박혜민 코치는 앞에를 다 잡는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이렇게 잡고 여기 잡아. 그럼 여기 가. 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당연히 파트너 공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뒤에서 스매시 때린다 생각하고 앞에 위치 잡아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때려요. 그렇죠. 스톱. 라켓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형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둘. 그렇지. 형이 만약에 둘. 그렇지. 사이드로 때려요. 백핸드 사이드. 그러면은 형이 그렇죠. 아니, 때리면서 가지 말고 때리고 정확하게 가려고 해요. 네. 정확하게 둘. 오케이. 15,000원 게이드. 그렇죠. 나는 내가 어디로 때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때리면서 아 직선을 맡아줘야겠다. 내가 지금 코스를 대각으로 때리니까 직선 맡아줘야지. 내가 가운데를 때려. 일단 가운데. 내가 그만큼 때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빠져. 그럼 그때 가면 돼. 그때 가서 다시 눌러주고 공격 갖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앞에서 내가 앞사가 갈 때 공격권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포인트를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이해했어요? 네. 네?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신고수로 무조건 온다. 그렇죠. 형. 내가 봐봐. 내가 여기를 때리든 직선을 때리든 나 가운데서 뭐 할 건데? 그렇죠. 형. 여기를 때리면은 여기 대가 여기 이쪽 백쪽으로 때리면 당연히 이쪽이 오겠죠. 어? 여기를 때리면 당연히 이쪽이 오겠고 가운데를 때리면은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 내가 아는데 왜 안 움직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형도 아는데 그러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동호인분들도 그냥 내가 어디로 때리든 그냥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형 내가 저기를 왜 때려요? 내가 가운데 말고 내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왜 때려? 내가 점수 먹으려고 때려요? 아니잖아. 내가 때리고 그렇죠. 다음 거 더 쉽게 더 지금 찬스 공보다 더 좋은 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그러면은 형 상대방이 이제 내 몸에다가 때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럴 거면 그냥 나 편하게 그냥 가운데만 때리지. 내가 때려줬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때려줬으면은 내 위치도 움직여줘야 훨씬 게임이 쉽게 풀려가죠. 공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마 70-80%는 오지 않을까. 그럼 본인이 지금 네트 앞에서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 이유가 이겁니까? 그렇죠. 그냥 형 봐봐요. 진짜로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여기 있든 내가 이렇게 때리면서 때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때린 쪽으로 가다가 반대편으로 틀어졌어. 그러면은 형 둘 이렇게 가고 그때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반대편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렇죠. 없죠. 형 그 푸시 때리는 속도가 있는데 반대편으로 틀어질 수 있는 경우가 틀어져도 상대방이 실수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크고 만약에 그때 넘어왔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눌러주면 돼요. 앞에서든 뭐 어디 로테이션을 하면서 뭐 드라이브를 치고 뒤에서든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이로 치면은 일로 오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그림대로 똑같이 따라가주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오면은 형 단식하는 거 아니잖아. 반대편으로 오면은 파트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 공은 최대한 그 몰아서 치려고 해야 돼요. 몰아서 친다. 네. 엄마 이해했죠? 네. 자, 한번 이쪽 때리고 한번 반대편 때리고 알죠? 사이드 아웃 나오 되니까 그냥 사이드로 때리고 붙고 사이드로 때리고 붙고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자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둘 준비 좀만 더 뒤로 갈게요 뒤로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내가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몸을 틀어서 반대편 백쪽으로 왼쪽으로 때려주면은 그렇게 와요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형 이렇게 지금처럼 내가 어디로 때릴지 나는 아니까 내가 그 다음 공을 치려고
내가 때린 속, 형이 때리면은 상대방이 봤잖아요. 형이 때릴 때 공 가는 스피드, 공 가는 그 시간에 움직여줘야 돼요. 아. 그리고 상대방이 쳤을 때는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형은 어디로 때릴지 아니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앞에를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 박경민 코치는 앞에를 다 잡는다. 형, 나도 사람인데 다 못 잡죠. 어떻게 잡아요? 어? 나도 내가 확률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고, 나, 만약에 가봐요? 내가 둘, 잡다가 이리로 빠졌어요. 어? 그럼 당연히 내 게 아니잖아. 그치. 어? 그러면은, 그럼 이거 누가 잡아요? 파트너가 잡아. 파트너. 그죠? 이진혁이 잡죠? 아, 이진혁이잖아. 어? 가봐요? 가봐요? 가봐요. 아니, 있어봐요. 가봐요. 박혜민 코치는 앞에를 다 잡는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응? 내가 이렇게 잡고, 여기 잡아. 그럼 여기 가. 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당연히 파트너 공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 둘, 어, 이렇게 갔어. 아, 예를 들어, 하, 둘, 어, 이렇게 갔어. 어, 이렇게 치고, 어, 이렇게 쳤어. 그러면은, 어, 이 사람 못 잡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가주면은 파트너는 확실하게 또 반대편을 봐줄 거예요. 아, 무슨 뭐 꼼수를 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에이. 내가 그래서 팔이 길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공이 최대한 나한테 올 수 있게. 그렇죠. 확신이 있나요? 칠 때? 무조건 올라, 일로. 그게 있나요? 그렇게 안 와도 네. 파트너가 가니까 아. 아. 박혜민 코치가 잡는 공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네, 그렇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치면은 내가 나는 직선만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내 파트너는 대각을 봐줄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대각 오면은 어? 당연히 준영이 공이고 당연히 형 공이고. 어? 근데 내가 여기 안 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어? 내가 애매한 공들도 많아지겠죠. 되게 어? 애매한 공들도 많아지면은 그럼 나도 잡기도 애매하고 어,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은 관중석에서 봤을 때 뭐라 생각했어요? 어, 앞에서 뭐 하지? 어, 저 뭐 얼음땡 하나? 어,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 잡는 공, 내가 시도하는 공에서 100%로 나오니까 어, 잘 잡네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 시도해서 뭐 50% 잡고 50% 못 잡고 이렇게 나오면은 상대방이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확신한 것만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 시도한 거에서는 그래도 100%로 잡지 않나. 나한테 안 오면은 파트너가 쳐주면 되니까. 어? 그럼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근데 때리고 약간 가운데로 와봐요. 어? 하, 둘, 하, 둘, 그렇죠. 어때요? 무너지죠? 그러면은 뭐라 생각해요? 관중석에서 아 진짜 개못하네. 아 뭐 전위에서 뭐 하는 게 없냐. 그치 어. 근데 그 위치에 있어봐요. 계속 그 위치에 있어봐요. 하, 둘, 하, 둘, 하, 둘, 하, 어 이렇게. 어? 와 역시 박경민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어? 이렇게 때려다 보면은 반대편은 어? 어떻게 돼? 어디 남아있는 공 남아있는 코스 반대 주먹도 그렇죠. 그냥 무력이 막 필요해야 되고 그치, 다 준위에 있고 어? 아. 그리고 형 막말로 때려보세요.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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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형, 이렇게 때리는데 반대편으로 틀어질까요? 아, 틀기 힘들죠. 그렇죠? 네. 형, 그때 저희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드라이브도 지금 제가 사이드로 쳤을 때 반대편으로 틀기가 힘들었잖아요. 어, 네. 어? 다 똑같아요. 어? 그냥 내가 직선으로 치면은 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을 제일 많이 봐주려고 해야지. 내가 직선 치면 직선 봐주면 돼. 근데 내가 직선이 있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선 치다가 그 만약에 대각 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커져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범위가 커지죠. 상대방이 칠 수 있는 범위가. 네. 어? 형 하 둘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죠. 근데 내가 하나 나한테 좋은 공 내가 좋은 공을 치려고 직선 사이드를 때렸는데 그걸 갑자기 내가 이렇게 친다. 어. 형 그러면은 갑자기 비어지죠. 형한테 상대방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내가 앞에서든 어디서든 직선을 치고 있다가 대각을 치면은 상대방이 아 나한테 공이 안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덜 하죠. 그렇죠. 네. 대각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직선에 있는 것보다 준비도 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때 대각이 왔을 때 오 이렇게 내가 당황해가지고
치다 보면은 공이 정확히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이제 다들 대각을 많이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준비가 바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직선 하나 치고 내가 더 완벽한 공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을 쳤는데 그 다음 공을 내가 대각을 쳐버린다. 근데 상대방은 준비가 진짜 엄청 나한테 공이 안 와도 준비를 한 선수면은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기회가 넘어간단 말이야. 형 거기 있어봐요. 백핸드 아 차차 아 형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갔죠. 형 어디 치기 쉬워요? 아 직선. 그쵸? 어때요? 그럼 나는 갑자기 각이 넓어지는 거야. 내가 몰아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몰아가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하나 치고 갑자기 이렇게 대각 친다. 갑자기 저도 뛰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배드민턴은 공을 몰 수 있어야 돼. 공을 내가 모으려고 해야 내가 그만큼 포인트도 나오고 나한테 더 좋은 쉬운 공도 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직선 쳤다가 대각 쳤다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서 길을 못 잡죠.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했을 때 포인트지 하면은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직선을 치면은 이 사람 받아도 다음 공이 좋게 오고. 그렇죠. 아 그럼 직선을 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배드민턴은 대각을 치는 배드민턴이 아닙니다. 아 예? 네. 아, 예? 네? 아 물론 대각이라는 코스가 있죠. 근데 대각을 많이 치는 사람이 있죠. 대각을 코스가 많이 치잖아요. 저 무조건 대각 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각을 치는 공을 엄청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혁이랑 박경민이랑 샤팔 싸우는 게요. 이준혁이 자꾸 대각선 때리니까 박경민이 왜 대각 때리냐. 그 때리면 내가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봐봐요. 이제 대각을 때 뒤에서도 네. 형 봐봐요. 공이 여기서 지금 때려요. 지금 직선에서 때려요. 그럼 나 어디 있겠어요? 저 어디 있겠어요? 저 여기 있겠죠, 형? 그렇지. 준혁이가 뒤에서 때려요. 아, 내 파트너가 뒤에서 때려요. 저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형 대각으로 때려요. 그러면은 형 내 파트너 지금 어디서 때렸어요? 이쪽에. 그렇죠. 저 어디 있어요? 이쪽.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가 비어 있어? 이쪽 아이 다 비어. 그렇죠. 그럼 대각으로 만약에 때려요. 둘. 대각으로 때려. 둘. 그렇지. 그냥 직선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폭이 되게 좁아야 돼요. 근데 내 파트너가 직선을 때려주면은 나한테 되게 폭이 좁게 앞에서 잡을 수 있게끔 오는데 대각을 때려주면은 그렇죠 힘들죠. 내가 가야 되는 공간도 많고 복식에 공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움직여도 못 쳐. 공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이 빠르죠. 제 몸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어떻게 치면은 내가 직선으로 치면 직선 사이드로 치면은 그 직선 내가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에 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쳐야 된다. 그렇게 뒤에서 막 치고 들어갈 때도 예 네. 직선 사이드를 몰아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형 그 뒤에서 치고 들어가 형 치고 들어오는데 네. 둘 셋 때려봐 때려 아 둘 아 둘 셋 그렇죠. 아 둘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형 여기 왼쪽으로 한번 때려보세요. 아 둘 아 둘 셋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형, 둘, 셋. 아,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아.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여유있게 잡는 공들은 웬만하면 대각보다 내가 직선으로 좀 더,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직선으로 좀 더 잘 치려고 해라. 근데 무조건 이 공이 사이드를 붙어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않고. 그렇진 않고. 네.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까이만. 그리고 너무 사이드로 보면은 아웃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가까이만 보고 최대한 안 뜨는 게 먼저예요, 안 뜨는 게. 네. 형, 다시 해보세요. 둘. 그렇지. 내가 어디로 칠지 아니까 지금 형도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둘. 준비. 둘. 이거 누가 가? 파트너! 그렇지. 파트너가 갈 수 있는 공이에요, 진짜로. 둘. 그래. 자, 준비. 준비. 그렇지. 준비.
하, 둘, 하, 둘. 그렇지. 자신있게 움직여줘. 앞에서. 둘, 하, 둘. 준비. 하,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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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그렇지. 내가 때리고, 내가 어디로 때릴지 아니까. 내가 때리고, 다음 공을 칠 수 있게끔, 수월하게 칠 수 있게끔 움직여줘야 된다. 어? 그러면은 앞에서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죠? 있겠죠?